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4.18%, 15,500원 하락해서 끝났죠. 조선이 역시 조선답게 뉴스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우선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거든요. 오늘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하락했습니다. 1위 삼성전자 플러스 1.69, SK하이닉스 4%, LG화학 1.58, 네이버 4.17, 삼성바이오로직스 1.6%, 삼성SDI 0.94%, 현대차 0.84%, 셀트리온 마이너스 4.18%, 카카오 플러스 0.91%. 이 차트만 딱 봐도 뭔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시장에서 외면을 시켜버리죠, 그죠? 셀트리온을. 자, 다시 뉴스 볼게요. 동학개미도 불안해하는 셀트리온. 개인 지난달 276억 선물 순매도. 이거 제목부터 이제 개인들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 지난달 7,200계약 선물 순매도. 기업가치 적정 주가 논란 이어질 듯. 이거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주식 선물을 3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151개 주식 선물 종목 중 SK이노베이션에 이어 가장 많은 규모다. 주식 선물을 순매도한다는 의미는 향후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미리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보통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현물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로 매수하면서 주가가 향후에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해 주가가 하락해도 순실이 줄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선물거래를 해지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하고 매매한다. 셀트리온을 선물로 많이 매도했다는 의미는 향후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했다는 의미다. 이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할 거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다는 주장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선물을 매도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현재 30만원대인 셀트리온 주가가 너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업 가치와 적정 주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8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기술력 등의 의구심을 품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 개인 투자자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비해 셀트리온의 주가가 너무 높다며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을 공매도 왔다.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을 본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나 최대 주주인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 다수는 이런 공매도가 셀트리온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음해성 공작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당연한 거죠. 지난 1일 개인 투자자 32,000여 명이 회원인 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표현은 미국의 주식 게시판인 월스트리트 배치의 한국판인 K스트리트 배치를 만들 것이라며 셀트리온, HLB 등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다수 상장회사 주주들과 힘을 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경력이 상당히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선물시장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미는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가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을 못 잡아먹는 공매도 세력이겠죠. 뻔하죠. 대형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 연구원들도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에 대해 코멘트를 쉽게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비교적 클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점도 감안해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증권사 고위 관계자들도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정주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레포트를 쉽게 못 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삼바 창가를 부르죠.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 공매도 잔고 금액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하루 수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시죠? 오늘 라방 원하시면 댓글에 라방 부탁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8시 반 정도부터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